굿모닝. 어젯밤에 이케아 가서 샀던 것들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소랄 패널로 되어 있는 등인데, 이렇게 위에 달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 배터리를 하나 끼워야 되지만, 그 다음부터는 태양열로 충전이 돼서, 낮 동안 충전이 되고, 저녁에 자동으로 밝혀주니까, 경제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도 있고 대중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큰게 45cm 그리고 이 중간 사이즈가 30cm 그리고 22cm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같은 시리즈의 등인데 한땀한땀또 수제거 들어가야 되죠. 이거는 재구매한 제품인데요. 6시간 동안 켜져 있다가 자동으로 꺼지죠. 그래서 촛불 끄는 거 잊어버리고 잠들고 이럴 걱정이 없어서 욕실 이런 데다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옥외에다가 사용을 하려고 재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필수 필수 모기장. 혹시 작년 피드에 올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때는 이렇게 침실 위에다 하는 사이즈라서 조금 작은 거였거든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큰 사이즈가 옥외용으로도 나왔더라고요. 필수, 필수. 모기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, 다 물어뜯겨요. 그리고, 짜잔짠. 어우, LA 감성. LA 감성, 이런 거, 인조죠. 인조, 나는, 막, 물 주고 관리하고 이런 거, 아니야, 아니야. 그냥, 요런 거는 인조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밑에 이렇게 화분이, 이렇게 해서 파는 것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, 다음에 어디 뭐 지우가 하나 한번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나, 이거 알죠? 젤리. 하리보 젤리 그 파티팩 통인데 여기에 넣어봤더니 사이즈가 딱이야. 이거 봐라. 어때 어때 어때? 딱이죠? 이렇게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 약간의 데코를 해서 이 밑에 이 투명 붙이는 부분에 약간 이런 색깔 천이나 이런 한지 같은 거 이렇게 좀 끼워 넣어서. 그렇게 연출해도 예쁠 것 같은데? 어우, 괜찮지 않아요? 관절 인형은 손, 우리 리세이 건데, 어제 올때 보니까 차에서 얘랑 손과 손을 맞잡고, 그리고 살포시 이렇게 손 맞잡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, 그냥, 고무장갑, 색깔이 예뻐서 한번 사봤고,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예전에 이케아에서 이렇게 그릇 물기 닦는 키친타월 사봤는데 그때 사실 잘 흡수가 별로 안 돼서 버리고 무지 것도 사봤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그랬었는데 이거 뭐 어제 그냥 순간적으로 프린트가 상큼해서 샀어요. 그리고 이거 뭐 부엌솔은 길고양이 밥그릇 전용으로 쓰려고 샀고, 그리고 이 키친타월, 그래서 내가, 되게 물기 흡수가 정말 잘 되는 거 발견한 게 있는데, 그 당시에 이제 ABC 쿠킹이라고, 일본에 되게, 대중적인, 이런 요리, 베이킹, 이런 스쿨이 있거든요. 거기 수강할 때 보니까, 물기가 설거지하고 나서 물기가 너무 잘 닦이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지, 어디 거냐고. 그랬더니, 베리벨리라는, 공업용, 저기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정말 잘 닦이는 거예요. 그래서 한동안 그거를 또 찾아서 그걸 썼었는데,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. 그리고 샤워 커튼 새로 나왔길래 프린트 바꾸려고 이걸로 사봤고, 그리고 이거 역시 좋아해요. 간단한 조화인데,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이게 또,
있으면 또 분위기가 또 다르죠? 잡아봐. 잡아, 잡아. 이렇게. 여기다 이대로 꽂아도 될 것도 같아요. 네, 나는 여기다가 꽂으려고 샀거든요. 이거는 커피 우유 병인데요. 유리병. 병이 너무 예뻐서 사 마셨던. 이거를 이렇게 연출하려고. 괜찮죠? 괜찮죠? 저기다가 뭐 이렇게 물감 물을 담아놔도 예쁠 거는 같은데 나는 또막 물냄새 나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라문에 보면은 이 안에 유리 구슬이 하나씩 들어있어요. 그거를 이렇게 빼서 평소에 이렇게 모아두는데 이거를 이 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짠, 어때요? 괜찮죠? 괜찮죠?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고요. 잠깐 끼워넣기 코너 가겠습니다. 이건 지금 며칠 뒤에 찍는 영상인데요. 어딘가 모르게 더 예뻐지지 않았나요? 보시면은 병 입구 그리고 이 줄기 부분에다가 삼베줄을 감아줬어요. 이 삼베줄은 100원 샵에 가면은 포장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작은 디테일을 더해줬더니 훨씬 더 인테리어 자체가 예뻐졌죠? 괜찮지, 괜찮지. 오케이. 그러면 예전 영상 다시 이어서 보실게요. 수영장에 설치할 큰 텐트, 팝업 텐트. 올해는 연두색으로 샀습니다. 어제 조금 더 사고 싶었던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끝나버려서 또늘 그렇듯 폐점 시간 쫓기듯이 나와야 돼서 다못 샀어요.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더 구매를 하던지 아니면은 한번더 가던지 그럴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설치해 볼까요? 오늘 날씨도 장난 아니죠? 어제 텐트 사오길 정말 잘했다. 일단 이 수영장 물을 다 버리고 텐트를 설치한 다음에 다시 새로 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줄 끊어졌어. 그저께 밤인가 바람이 좀 불었는데 줄을 낚싯줄로 했어야 되는데 에이 근데 뭐 막상 뭐 요대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? 다시 연결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물을 버리고 새로 받는 동안에 태양열 충전을 열심히 또 해놓기로 하겠습니다. 이거 아까 그 등에 있는 소라 패널인데 가시랑 분리가 되더라고요. 더 좋아, 더 좋아. 그러면은 여기 쿠션 커버랑 이렇게 컬러가 바뀔 때 같이 좀 다른 컬러로 어울리는 컬러로 할 수도 있고,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제 해먹 필요할 때 설치를 하는 해먹이고 이쪽은 제 침실이에요. 그러면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빼 그냥 예 이거죠. 자동으로 베란다 청소도 되고 있어요. 러그랑 이런 거다 안전끼 위에다 올려놨고 진짜 청소를 좀 하면서 해야겠다.
다 뺐습니다. 물을 해놓고 한 이틀만 있으면 미끌미끌해져서 밑에가 또 청소 한번 해야죠. 2, 3일에 한 번꼴로 일이에요, 일.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굽니다. 날씨 진짜 덥다. 벽에도 좀 열기를 쉽게. 오케이. 어느 정도 청소가 된것 같아요. 이제 텐트를 깔기 전에 바닥을 말리도록 하겠습니다. 햇빛이 너무 좋아서 금방 말릴 것 같아요. 뒤에 너무 시끄럽죠? 지금 또 날씨가 또 너무 좋으니까 세탁기 돌리느라고. 그리고 그동안 샤워 커튼을 조금 하겠습니다. 아니,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. 근데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이 차 안으로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만 집안일 좀 하고 가겠습니다. 아니, 그러는 동안 지금 빨래도 다 돌았어. 잠깐만. 빨래도 널었습니다. 빨래가 많진 않죠? 저는 특히 여름에는 이렇게 젖은 수건 같은 거 모아두면 냄새나는 게 싫어서 바로바로 그냥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. 어머, 이거는 우리 아들 팬티. 우리 아들 반쭈. 미안해, 아들. 그리고 베란다 청소하는 동안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. 이거 그 아리조나 러브라고 2018년이었나요? 그 프랑스 디자이너가 새로 만든 브랜드죠. 그냥 간편하게 신을 수 있는. 제가 이 스커트가 있거든요. 사카이 것도 있고, 또 어디 거더라? 어디 거더라? 일본 브랜드인데. 아무튼, 그 반다나 프린트에 원피스가 또 있어서 거기랑 매치하려고 샀습니다. 이 반다나 파우치가 더스트백. 이거 괜찮은데. 샤워 커튼을 새로 달았는데 이대로도 나쁘지 않은데, 아까 원래 쓰던 거 있잖아요. 이거를 깨끗이 빨아서 지금 다 말렸거든요. 근데 뒤에 이렇게 겹치니까 괜찮은데? 그쵸? 뒤에다가 이거를 다시 덧대야겠다. 잠깐. 어때요? 이렇게 색을 더하니까 이거만은 시원해 보이긴 한데, 이렇게 두 겹 하니까 조금 더 신비롭지 않아요? 이렇게 가야겠다. 하하. 하하. 잘 말랐죠? 이제 텐트를 여기다가 피겠습니다. 이거는 이 이케아 팝업 텐트는 정말 간편하죠? 얍! 우와! 짠! 완성! 그냥 펼치면 돼요. 자, 이 안에다가 불을 설치할게요. 물이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
처음부터 위치 선정을 잘해야죠. 물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래서 계속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저렇게 의자 홈에다 끼워서 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덥다. 지금은 2시 정도 됐어요. 빨래 다 말랐겠다. 완성됐습니다. 너무 더워서 짜잔. 지금 한 5시 반 정도 됐는데, 아까 다 완성은 됐는데 너무 해가 더워서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. 이케아 텐트 안에다가 넣으니까 딱이죠, 사이즈. 이 텐트가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작은 게 있고 큰게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큰 사이즈예요. 뭐 벌레 안 들어가게 씌워 놓을 때도 덮어야 되는 공간이 더 작아져서 유용한 것 같아요. 안 끊어지게 튼튼하게 철사로 다 했어요, 아예. 새소리가. 어디야, 어디야? 새 어디야? 이거 아직 배터리를 못 써서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꾸몄습니다. 이세, do you wanna play? Okay. Can you get in? 원래 사고 싶었던 바닥 러그가 있었는데 이거 있잖아, 이 스츄르를 된 거. 이거 혹시 작년에 제가 여기 보라색이랑 파란색 그거 깔았던 거 기억나세요? 바닥에? 그거는 프랑프랑코였는데, 그게 햇빛 받으니까 이 코팅된 비닐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몸에 묻고 난리도 아니에요. 그래서 버렸죠.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케아에서 한 3년 전인가 산 거거든요. 근데 튼튼해. 그래서 요거 올해도 나왔으면은 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. 프랑프랑에는 또 나온 것 같은데 프랑프랑 거는 비추입니다. 완전 비추. 얼른 저거 이제 해 떨어지면 불 들어오는 거 기대하고 있어요. 괜찮죠, 괜찮죠. 좋아, 좋아, 좋아. 하리 보통 그대로 그냥 쓰기로 했어요. 이게 그 3D로 보이는 거거든요. 여기에 원래 세트로 물안경이 있는데 3D 안경이 있어요. 빨간색, 파란색 한 쪽씩. 제발, 허리야, 앉아봐. 그러면 여기가 좀 3D로 보여요.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막 우아할 정도는 아니고, 뭐그 정도? 리아, 저거 캐노피 예쁘지? 저거 캐노피. 작년에 다뤘던 것보다 커져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겠어, 이제. 이 빈백은 한국 제품이죠. 디자인 스킨.
디자인 스킨의 빈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, 그 겉이 약간 이런 폴리잖아요. 그게 뭐 오염, 뭐 묻으면은 닦기 편하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홍보를 했었던 것 같은데, 시간이 지나니까 폴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갈라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속이랑 저 로고 마크 저거는 디자인 스킨 건데, 뮤지로인에도 빈백이 유명하죠. 그 뮤지로인의 카바는 사서 저 로고를 띄어다 받고, 안에도 그 디자인 스킨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리메이크한 거예요. 이 캐노피 잘 샀죠? 좋아, 좋아, 좋아. 이렇게 해놓고, 이렇게, 이거 예전에 발리에서 사온 머리 찍개 핀인데, 저거를 이렇게 딱 집어주면은, 목에 어림없어. 헌혈 그만. 수박. 3년 전인가? LA 갔었던 게? 가서 사온 거죠? 안녕히 계세요. 오늘의 영업은 일찍 끝났어요. 해가 떨어진 다음에 들어왔더니 좀 추웠나 봐요. 그래서 별로 안 놀길래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아주 그냥 뜨거울 때 밀어 넣는 걸로. 이 커버는 100엔샵에서 파는 야유회용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. 단체용.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였고, 100엔은 아니었던 것 같고, 뭐 해봤자 뭐 200엔, 300엔, 제일 비싼 게 300엔인가 그렇죠 거기서. 뭐그 정도였는데, 되게 사이즈도 다 커버가 되고, 딱이에요. 이 텐트랑 세트로 세트로.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머리핀 뭐 클립 같은 거 찝어준 다음에 밑에 부분 조금 이렇게 쑤셔 넣어주니까, 물 무게 때문에 날아가지도 않고, 밤새 벌레 꼬이지도 않고, 딱 좋아요. 깜깜한 저녁이 됐어요. 짠! 예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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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솔직히 불빛이 기대 이상이에요. 오늘 날이 더워서 태양열을 빵빵하게 받으셨는지 불빛이 충분해. 예뻐. 그리고
요거. 건전지가 하나에 두 개씩 들어가는데, 지금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서, 예, 하나만 켰어요. 그리고 요 꼬맹이들은 이것도 이케아 제품인데, 이것도 역시 자동으로 6시간 있다가 꺼지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라서, 꽤 오랫동안 애용하고 있어요. 크리스마스 때나 할로윈 때나, 아, 이게 타입이 두 개가 있어. 이게 그 전에 나왔던 거,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온오프가 되는 거고요. 이것도 온오프. 복불복. 야, 이거는 6시간 동안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는. 저게 더 나중에 나와서 추가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. 아니, 잠깐, 이렇게 로맨틱하게, 요런 또 한여름밤에, 풀파티를 하면서. 아, 요것도 아들이랑 즐기기엔. 아들이 좋아하려나? 저희 옆집에 영국인 부부가, 신혼부부인지 아무튼 아이는 없고 강아지만 키우는 젊은 부부가 사는데, 가끔 이제 외국인들이, 외국인 친구들이 와서 북적북적, 밤늦게까지 또 비어 파티를 합니다. 자쿠지, 그리고 바비큐 하느라고 냄새 막 솔솔 풍기면서. 아, 맞대응을 해줘야 되는데. 우리 집 너무 조용해. 사람을 잘안 불러서. 라라씨, 뭐해? 달도 뜨고, 별도 뜨고, 사이버 러버 언제까지 하나요?